2019년 9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영화 공작을 보고 난 뒤,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아는 바대로 영상으로 계속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채널에 남기기는 약간 좀 황망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특히 또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영상에 남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영화의 이제 주 내용은 그 한국의 보수 세력이 안보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에서 공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다시 말하자면 북풍 사건을 일으켜서 당선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김대중이 당선이 되면서 이 한반도에는 평화 구도가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행복하게 결말을 맺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 북한의 군부와 결탁해서 우리나라의 냉전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손충무라고 하는 언론인입니다. 이 언론인은 아마 그 유튜브에도 검색해 보면 나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그 김대중 씨를 어려움에서 세 번이나 구해줬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에 의해 가지고 2년 동안 투옥되는 고통을 맞았다고 합니다. 요 분에 대한 검색은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이 책을 이 책은 이제 추천하는 추천사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이주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주천 박사라고. 추천사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김대중 우스노미야 김일성 커넥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인 김대중 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그의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김대중 씨에 대한 평가는 그의 영원한 라이벌인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부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극단적인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핏 형식적으로 보기에 김대중은 15대 대통령이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정치인이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투쟁한 인물이다. 그러나 김대중을 자세하게 관찰한 보수익에게 그는 한국 사회를 본격적으로 좌경화시킨 인물로서 남한 내의 친북 좌익 세력의 총사령관이며 어느 날 갑자기 홍두깨처럼 등장한 노무현이라는 사상과 능력에서 함량 미달인 정체불명의 정치인을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을 통해서 권좌에 오르게 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다. 김대중 이분은 이제 김대중 씨가 한국 사회를 본격적으로 좌경화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김영삼 씨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삼 씨가 오히려 자락을 깔아놓은 부분들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에 대한 일반적 국민의 기대와 환상이 무너진 계기가 된 것은 2000년 6월 13일 평양 방문을 앞두고 비밀리에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외환은행을 통해 갖다 바친 것이 언론인 손충무 씨에 의해 최초로 폭로되면서부터다. 그리고 몇년뒤그 진상이 백일 하에 드러나면서 그의 인기는 급전직하되었다. 요런 내용은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엄낙용 씨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문재인 씨 대통령 되기 전 대선 때 출간되었던 책인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책인데 워낙 그때 촛불 집회가 막강하게 광풍이 불 때라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 책은 일단 예, 이 주제에서는 제가 빼고 읽겠습니다. 또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핵실험을 목도하면서 햇볕 정책이란 구실 하에 막대하게 퍼부은 대북 경제지원이 김정일의 핵개발과 공산체제 유지에 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김대중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거기에다 보수 논객 조갑재 씨가 김대중의 정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는데 그 책을 읽으면 해방 이후부터 끈질기게 나돈 김대중의 사상 의혹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책에는 김대중의 사상과 그의 의혹에 찬 평생의 이력서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조갑재 씨보다 김대중에 대한 사상 검증을 일찍 시도한 두 언론인이 있었다. 이도형과 손충무이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중에 대한 사상은 일찍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손충무는 김대중 관계 비밀 서류를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 권영해 안기부장, 권영해 안기부장은 제가 살고 있는 여기 경주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필은 DJP연합으로 김대중과 정치적 연대를 통하여 김대중의 집권에 기여했다. DJP연합 협상 당시 김종필은 손충무에게 김대중과 함께 정권을 창출한 데 협조하자, 우리와 손잡고 함께 가자고 권하는데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김동길 교수에 의하면 김대중은 후보 유세 시절 DJP연합을 강조하며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종필이 보증했으므로 내 사상 검증은 끝났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개탄한 적이 있었다. 그 후 5년 뒤 손충무는 미국을 방문한 김종필의 면담 요청을 완강히 거절했다고 한다. DJP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씨는 자기가 사상 검증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면책이 되었다고 그렇게 떠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충무 씨의 고백에 의하면 박지원이 거액의 뭉칫돈 5억 원을 사들고 와서 출판을 못하도록 사정사정했는데 자신은 이 출판을 하려고 했던 책은 김대중 X파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정사정했는데 자신은 그 청을 완강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음날 박지원이 더 큰 돈 뭉치를 갖고 지금 박지원 현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찾아와 대한민국 신문쟁이 치고 박지원이 돈 안 먹은 놈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큰 소리 쳤지만 손충무는 내가 김대중을 잘못 보았다. 손충무는 박지원이 돈 안 먹는 신문쟁이로 남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청을 또다시 거절하고 돈을 박지원의 가슴에 던졌다고 회고한다. 결국 이 책으로 인해 저자 손충무는 김대중 집권 초창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걸려들어 정확하게 2년 실형을 받고 영하 20도의 서울구치소와 춘천형무소에서 징역생활을 마치고 2000년 12월 29일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일본에서 간행된 김대중, 김정일, 잠깐만요. 최후의 음모죠. 이 책에는 지금까지 쓰지 못한 김대중과 김일성의 거래 관계의 모든 것과 김대중에 대한 7가지의 비밀이 들어있다면서 그 내용을 김대중 X파일에 다 썼으면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7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해방 이후 활동한 남로당 중앙위원 및 감찰위원 입당원서. 둘째, 1967년 목포 국회의원 선거 때 김일성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 지원을 받은 것. 셋째, 김일성은 3명의 남파 간첩들로 하여금 김대중의 목포 선거 당시 사무장, 홍보부장, 재정부장으로 맹활약하여 김대중을 당선시킨 후, 네 번째, 평양에 다시 불러 국가영웅 칭호를 주고 6개월간 재교육시키고, 다섯 번째, 다시 난파시켜
서울에서 통일혁명당 창당, 통혁당을 말합니다. 신영복 씨가 연루되어 있는 김종태, 김진락 씨라는, 그러니까 숙부와 조카 사이 두 명은 영천 출신인데 사형을 당했고, 신영복 씨는 20년을 살고 나와서 성공회에 대해서 좌익분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쓰다가 사망했습니다. 성공회에 대해서 신영복을 거쳐나간 이른바 신영복 퀴즈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김제동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는 고민정 씨가 있습니다. 통혁당 창당, 김대중과의 상당한 교류관계, 1968년에 발각됨. 여섯 번째, 김대중과 북한 김일성과의 긴 세월 동안의 동거래. 일곱 번째, 북한과의 비밀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을 한국어판의 출간도 기대한다.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칠 것이다. 이 책은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제가 관심 있는 정리를 거의 다 했는 광주 5.18에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역시 사북 탄광 사건이 있거든요. 광주 5.18에 저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언급이 되고 재밌습니다. 최태민 이야기도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단락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김대중이 당선되는 거를 북한에서도 원하지 않았고 그냥 한국 보수 세력과 결탁해서 북한 군부가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영화와는 전혀 상반되게 이 책에서는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개할 게 내용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챕터로는 전자개표기라고 있죠. 전자개표기, 수개표가 있고 전자개표기가 있는데 전자개표기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